70대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물품을 정리를 하던 중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시던 약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약이 뭔지 하고 봤는데 너무나도 황당했다고 합니다. 류머티즘의 고혈압 환자인 이 어머니. 류머티즘 고혈압 환자인 이 어머니가 무슨 약을 드시고 있었던 걸까요? 야, 70대 어머니가 무슨 약을 드셨던 겁니까? 각종 비타민과 함께요. 전립선 보조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전립선 보조제? 네. 이 여성인 70대 할머니가 이 전립선 보조제 효능을 생각해 보면 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드시고 계셨던 건데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지난해 10월에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한 다단계 업체에서 이 피해자인 70대 할머니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류머티즘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할머니에게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례를 막 소개를 하면서 아, 딴 사람들 이거 먹고 나았대요. 네, 류머티즘이 나았다. 이 약을 먹고 그렇게 이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셨어요? 할머니가요. 건강보조식품을 무려 300만 원어치 넘게 구매를 했고 매일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비타민 이런 거야 보조식품으로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여성인 할머니께서 전립선 보조제를 드셨던 걸까요? 아니 왜 그런 걸 팔았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병원약은 독이라 하면서 먹지 말고 건강보조식품을 뭐라고 했는데 병원약을 먹지 말라고 그렇죠. 했다고요? 위협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병원약을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많으니까 먹지 마시고 건강보조식품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건강보조식품을 계속 먹은 지 3개월 만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던 것이죠.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할머니에게 그 다단계 업체는 뭐라 했냐면 계속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권해가지고 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먹어 드시고 대변으로 빼내셔야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건강 그 문제가 있었고 또 배념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 했냐면 전립선 보조제를 드셔라. 여성의 전립선 보조제? 좀 이해 안 가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팔았어요. 일단 막 팔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놓고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못 먹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먹고 다 나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에게 입 단속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고혈압 계신 분들은요. 고혈압약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혈압약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요. 그리고 대신 우리 약 먹으라고요. 비타민 플러스 전립선 보조제인데 아니 그렇게 좋은 약인데 왜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강보조제입니다. 그런데 약 대신 먹으라? 이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 업체 홍보 내용을 보면 비타민 제품을 소개하면서 조기 치매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핑 테스트까지 마친 것이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얼마나 집요하게 먹으라고 하는지 SNS 메시지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머니 땡땡땡 드셔보셨어요? 제가 드린 커다란 통가루 단백질요. 다리에 힘 좀 팍팍 났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식이섬유 미숫가루만 나는 거 드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오늘 화상 강의 들어오시면 류마티스 완전 케어하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말도 하는데 아마 다 낫게 해준 그 사람이 온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자, 70대 고령의 고혈압에 또 류마티즘 증세까지 있는 분이 병원약 대신 비타민 전립선 보조제 드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나 또 성분이나 함량이 매우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다 사용이나 중복 사용 또 위의 성분이 혼입되거나 오염되고 변질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개인별로 알레르기나 특이 반응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설사, 메스꺼움이 생기거나 또 출혈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 말 믿고 고혈압약 끊으신 이 할머니 결국 사망하셨죠?
아,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병원보다 이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셨던 이 할머니는 결국 폐혈관이 터져서 의식을 잃었다가 지난 6월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다단계 업체가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과장했고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를 해서 결국 건강을 악화시킨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다단계 업체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예? 미국 제약회사 라고 하면서 근거도 있고 또 임상실험까지 해서 나온 제품이었다라고 일단 해명하기는 했습니다. 그 약에도 고혈압약 끊고 드시라고 써있나요? 미국 제약회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거 나중에 책임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경찰 수사 중이라고요? 네, 일단 그 수사기관이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요. 일단 사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고 입건이 됐습니다. 일단 언뜻 보기에는 사기 혐의는 입증이 좀 간단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수사기관이 물론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분명히 기망행위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약을 팔아서 돈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들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려고 한다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단계 업체 행태를 본다면 물론 수사를 통해 더 확실해져야겠지만 병원약을 못 먹게 방해를 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병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견 가능성이 바로 사망의 결과로 인과관계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좀 더 엄격한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